명희의 일기. 가족 모임 때마다 속이 상한다. 손아래 동서 때문이다. 어제도 집에 오는 길에 울고 싶었다. 사실 동서는 친구다. 지금은 동서인 친구 시연이를 고3 때 처음 봤을 때 저 아이와 함께라면 고3이 그다지 힘들지는 않겠구나 생각했다. 대학생이 됐을 때도 과는 달랐지만 시연이와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늘 힘이 됐다. 그렇게 좋아했던 내 친구 시연이가 내 결혼식에서 시동생과 친해져 결혼하게 됐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.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. 남편과 아이들을 자꾸 비교해서 그런 것 같다. 왜 남편과 아이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 걸까? 남편과 아이들보다 동서와 내가, 시연이와 내가 먼저 만났고 서로를 잘 아는데 말이다. 나도 전혀 비교를 안 한다고는 할 순 없지만 동서는 시동생 사업이 조금만 불안해도 나를 보려하지 않는다. 동서 막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도 위로하려는 나를 외면했다.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상한 게 많은데 말이다. 결혼 초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상처받을 때면 다정한 시동생이 토닥여줬다. 우리 딸들은 공부는 좀 했지만 쌀쌀맞기 그지없어서 곰살맞은 동선의 막내 아들 볼 때마다 정말 부러웠다. 그런데도 내 친구 시연이, 우리 동서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. 나는 동서가 부러운데 말이다. 시연아, 우리 이러지 말자. 자꾸 예민해지면 너만 힘들어. 나를 좀 편하게 대해주면 안 될까? 학교 때처럼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어. 너를 이해하려고 한 나 정말 애쓰고 있어.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가끔 이름 좀 불러줘. 명희야 라고. 동서이기 전에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. 너와의 우정 잃고 싶지 않아. 예전에 너를 되찾고 싶어. 사랑해 시연아.